자, 여기는 강진의 다산정 횟집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아, 차, 저 분위기 좋은 약간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장작 굴구이를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아, 장작 엄청 많네요. 아, 굴을 이렇게 망으로 갖다 주시고, 여기다가, 야, 바로 장작 위에다가. 자, 어우, 부리는 대로 좀 굴을 막 채워봤습니다. 오. 자, 장갑 그리고 칼 이걸 딱 끼고 써지는 잎새주. 어우, 부리 또 사니까 또. 와우, 자. 와우, 야. 아, 오, 조금. 조금 뜨거운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야. 상패 있어요, 이렇게. 아하. 뜨거울 때는 이렇게. 오, 아우, 바로. 기가 막히네. 나무 알아야 되니까. 야, 겨울엔 또 굴구이 또, 이런 감성에 또 구워먹는 또 재미가 있죠. 예. 아. 자. 일단 또, 자다. 아웅. 아, 역시 굴은 구이지. 아, 뭐 지금 저 초장 뭐 다른 양념 필요 없어. 예. 야, 그냥 이거 자체가 짭짤하면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간이. 아우. 아우. 야, 지금 굴이 지금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지금 또 맛이 좋고, 지금 살이 많이 찰 때가 돼가지고. 안 벌어지는 거는, 뒤쪽을, 엉덩이 쪽을. 요, 조심하세요. 홈 이거 팔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비틀어가면서, 아, 이렇게. 네, 좀, 자. 아우. 와우. 요만큼이 5만 원이 아니라 이만큼 양이 여기 더 있습니다. 밑에 한 방에 갖고. 예. 아. 근데 여기가 번화가 있는 쪽이 아니라 찾아오실 때 보면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어? 이런 데 음식점이 있다고? 저도 여기 찾아오는데, 예. 보통 이제 저녁에 오니까 좀 껌껌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전을 한 곳은 뭐 잘못 간 거 아닌가 했는데, 완전 시골 마을 한 가운데 있어요. 야. 굴 진짜 싫어합니다. 와. 와, 굴 싫어한 거 보세요. 꽉 찼어, 꽉.
진짜 여기 흙 바닥에 비닐로 쌓여진 이 비닐하우스 진짜 저희 시골 친구네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희 시골 출신이고 이제 굴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자주 이렇게 좀 구워 먹었었거든요. 야. 아우야 이거 술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다 이거. 술을 여러분 안주 맛 그리고 먹는 같이 함께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같이 먹는 사람들의 뭐 인간관계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먹는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또 저는 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물론 우리가 좀 편리하게 잘 그 인테리어 돼 있는 그런 좀 편안한 음식점 가서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좋고 훌륭한데 한 번씩 이렇게 좀 살짝 좀 또 의자도 좀 잠깐 불편하고 좀 공기는 좀 찰 수 있는 또 근데 또 이 기가 막힌 분위기에서 예. 딱 이렇게 장작불에 굴굴이 딱 구워 먹는다. 아, 또 이런 감성 자체도 굉장히 또 술 잘 들어간 또 훌륭한 또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이쪽 남도 쪽이나 좀 근처 오시면은 뭐 이런 감성에 예. 저 굴굴집도 있다 해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저히 소주 한 병으로 끝날 만한 그런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소주를 두 개를 비웠는데 하나 정도 더 하고 싶은데 아 꿀도 좀 남았고 아 좀 뭐 제가 운전해서 가진 않지만 좀 목포까지도 가서 와이프의 또 육아도 좀 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겨울에 진짜 제가 봐서는 겨울의 산물 중에 최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굴 아
그 굴 중에서도 뭐 생굴 이런 것도 좋고 찜굴 뭐 이런 것도 진짜 훌륭하지만 구이 요거는 기회 되시면은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아.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